안녕하세요, 랄라예요. 오늘 해볼 게임은 햄스터 점프. 햄스터로 점프해 기록을 세워볼 거예요. 치즈 위에 햄스터가. 오, 이렇게 점프하는 거 맞죠? 토프걸처럼. 이번엔 치즈 위로 햄스터가 점프합니다. 높이 높이 올라가서. 아이쿠, 기록을 세워야 하는데 처음이라 떨어졌군요. 게임 방법 확인. 그렇다면 로켓을 타고 날아갑시다. 오, 12칸까지 단번에 날아왔어요. 단숨에 점프를 하는 겁니다. 집중해서 박자를 맞춰서. 오, 갑자기 빨리 나오면 무서워요. 오, 50 넘었다. 아, 이거 하나에 한 칸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점프를 하면 두 칸인가 세 칸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오, 로켓 너무 좋은데? 이 정도면 100은 금방 넘지 않을까요? 예! 넘었다! 그렇지! 오! 안 돼! 100을 넘자마자 기록을 세워야겠어요! 다시 부활! 가자! 더 높이! 아이쿠! 올라가고 싶었는데. 판다다! 판다는 놓칠 수 없지. 판다 캐릭터를 얻었어요. 이건 치즈를 뛰어넘을 때마다 맨션이 열리는군요. 햄스터 아파트인가봐. 귀엽다. 판다로 출발. 판다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얼마 전에 푸바오가 간 건가요? 막 방송에 나왔는데. 박자를 잘 보고. 안돼, 삐뚤어질 수 없지. 가운데로 안 온다. 어쩌지? 아, 선물도 안 주네. 정확하게 점프 안 하면. 됐다. 그렇지, 타고 가자. 39 기록을 세워볼까요? 대나무를 들고 일단 50부터 넘으면 좋아. 오, 늦게 오는 것보다 연달아서 빨리 장애물이 오면 살짝 박자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높이 올라갈 거예요. 로켓 엄청 많이 나오네. 좋아, 이제 곧 100칸을 돌파! 오, 집중해서 높이 올라가야지. 아까 오, 최고 기록도 오 넘었다. 한 발로 가는구나. 이거 피벗처럼. 아이쿠, 가운데로 많이 맞추면 한 발로 뛰지만 그때가 더 무섭답니다. 집중이 잘 안 된다고요. 200 넘을 수 있으려나? 그래, 조금만. 200 돌파! 좋아! 기록이다! 오, 판다! 멋있다. 집중해야 해. 빨리만 안 오면 갈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오, 이번에 좀 빨랐다. 오, 무서워. 조금만 더. 좋아. 로켓 타고 슝. 오, 300도. 아이쿠. 300. 도전해야지. 부활입니다. 300은. 아이쿠. 못 넘었네. 이럴 수가. 300을 넘고 싶었는데. 이렇게 296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고양이. 햄스터가 고양이. 아이쿠, 옷을 입고 있어요. 두 번도 점프가 되는구나. 더블 점프도 사실 가능했던 거예요. 고양이의 힘을 보여줍시다. 아주 귀엽게 고양이의 공격을 받지 않으려고 햄스터가 고양이 옷을 입고 있어요. 캐릭터 너무 귀엽다. 햄스터도 귀엽지만 로켓 점프. 다른 캐릭터들도 엄청 귀여워요. 얻고 싶은 캐릭터가 많습니다. 뭐 가운데로 잘 해야지. 좋아, 갑시다. 300 넘어보자. 아까 안타깝게 다시 부활했는데 300칸을 못 갔어요. 가고 싶어. 날아가자. 좋아, 집중해서 하면 기록을 세울 수 있겠죠? 한발 뮤기 보고 싶었는데 또 삐뚤어졌군요. 열심히 맞춰서 피버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이쿠, 아주 삐뚤어지면 아슬아슬하게 있는군요. 무너지진 않겠죠? 오, 방어! 아, 바로 써버렸네. 방어할 때는 숟가락이랑 포크를 드는 건가? 어쨌든 조심히 가보자. 치즈를 먹어 치우나봐요. 이번엔 200은 할 수 있겠지? 넘었다! 좋아, 한 발! 한 발! 가보자! 아!
삐뚤어졌어. 하지만 로켓을 탔습니다. 좋아, 240일! 가보자! 이제 250! 돌파! 좋아, 300까진! 갈 수 있겠죠? 조심히! 집중해서! 안 돼! 뭐든 쉽지 않군요. 이럴 수가. 이번엔 강아지입니다. 멍멍이! 햄스터! 갑시다! 고양이보다 더 잘할 자신 있나요? 이제 집중력이 떨어진 것도 같고, 하지만 많이 했으니까 갈 수 있겠죠? 우리 높이 올라가 봅시다. 무게는 뼈다귀 목걸이를 하고, 색깔이 귀엽네요. 슝! 로켓 점프! 좋아, 가보자고. 어떤 동물로, 아, 다 햄스터지, 이럴 수가. 누가 제일 높은 기록을 세울지 궁금했는데. 다음 멘션 열렸다. 여긴 마담 캐릭터네. 다음은 토끼입니다. 이번엔 유리 토끼 같아. 귀여운데? 핑크색 토끼 당근을 들고 치즈를 케이크로 바꿔줬어요. 이거 타르트였나? 갑시다. 라즈베리 타르트. 이것도 맛있어 보이네요. 치즈보다 더 잘 뛸 수 있을까요? 로켓 점프 기록을 왕창 높게 세워주겠어. 가보자고. 너무 귀엽다. 말랑말랑 토끼가 햄스터랑 비슷하지만 또 다른 맛으로 귀엽네요. 조금씩 빨리 나오면 무서워요. 박자를 맞추기가. 빨리 뛰어야지. 오른쪽에서 올지 왼쪽에서 올지 모르니까. 좋아. 단숨에 올라왔군. 150 돌파. 그렇지. 잘 보고 있어야 해요. 젓가락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이게 속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잘 지켜봐야 해요. 전 피버에 집중하기 어려워. 무섭다고. 언제 이렇게 높이 올라왔지? 그래도 300 가까이에 못 가네. 햄스터 뽑기로 햄버거 클럭을 뽑았어요. 이것도 너무 귀여운데? 한 손에 햄버거 세트를 들고 있어. 이번엔 마카롱입니다. 마카롱을 밟고 높이 올라갈 거예요. 박자가 안 맞는다. 중간에 와야 되는데. 안 돼. 선물 못 받은 거 아깝다. 선물은 뭐였을까요? 안 열려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마카롱인데 약간 꿀떡 같기도 하고. 이 말캉에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방어 하나 얻었다. 숟가락이랑 포크 너무 귀여운데? 제 햄버거 세트는 뒤쪽에 잘 들려있군요. 이거 한 번에 방어 기회가 있으니까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기록을 더 높게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좋아, 가보자. 갑자기 빨리 나왔어. 이제 100 돌파! 한 발로 가봅시다. 이번엔 잘 집중해서 할 거야. 이거 피버 되면 너무 정신없어져서 집중력이 살짝 흐트러지지만 괜찮아요. 저는 숟가락 포크도 있으니까요. 두 발로 점프. 이제 200 돌파! 아니네, 돌파! 한 칸씩만 플러스 되다니. 그렇지. 이게 좀 더 많이 연속으로 가운데 점프를 하면 계속 숫자가 올라가는구나. 한 번에 기회를 썼습니다. 방어 썼으니까 이번엔 안 돼. 300은 넘어 봐야죠. 그렇지. 잘하고 있어. 베스트! 안 돼! 베스트를 코앞에 두고. 하지만 부활했습니다. 괜찮아. 300! 돌파! 넘었다. 조금만 더 가보자. 로켓! 로켓 점프! 좋아. 330은 넘어야지. 400? 아이코! 400까지는 안 되는군요. 진짜 높이 올라왔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햄스터 점프를 해봤어요. 여러분이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른 캐릭터로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럼 안녕!